중국 남부 지방에 지난달부터 연일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달 들어 비가 그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는데요. 누적 강수량도 1961년 이래 61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는 3호 태풍 차바가 7월 초에 발생하여 중국 남부를 강타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 폭우로 인하여 중국의 산샤댐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유럽과 일본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쯔강 상류에 비 예보가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하류는 3호 태풍 차바가 7월 초에 중국을 강타할 것으로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가 시뮬레이션에서 보이면서 2022년과 2021년 때처럼 산샤댐이 지진과 홍수, 태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 더 큰 우려는 최근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의 광둥성과 강시성에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이어서 3호 태풍 차바가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대로라면 중국 동남부 푸젠성과 저장성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평양에서 머금은 수증기를 중국 내륙 지방에 쏟아낼 경우 안후이성 등 양쯔강 하류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시뮬레이션 예측이 맞게 된다면 다음 달 초부터 산샤댐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남부 지방에 두 달 넘게 강한 비가 지속되며 양쯔강 상류와 중하류 사이에 있는 산샤댐이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시뮬레이션대로 제3호 태풍 차바가 중국에 가까워지면서 긴장이 크게 고조될 것이고 아무리 중국 정부라 하더라도 7월 초에는 산샤댐에 대한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할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다음 달 초 태풍이 정말 중국을 강타하게 된다면 산샤댐은 양쯔강 상류의 비는 담아내면서 하류에는 물을 방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초에는 태풍 3호 차바의 영향으로 중국 황해 서남부, 양쯔강 유역, 항저우와 상하이 등 지역도 3호 태풍 차바의 영향권에 들어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3호 태풍 차바가 중국 상륙 후 세력이 약해지면서 양쯔강 중하류 유역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비 예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태풍이 계속 세력을 유지하거나 비구름이 남아있을 경우 중국 안후이성 등 양쯔강 하류 유역 수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산샤댐을 포함한 양쯔강 일대에 큰 파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